미친 걸 해보고 싶어요. 비행기에서 뛰어내린다거나. 아니 목욕탕을 한번 가자 저분이랑. 아 여자일 수도 있겠구나. 안녕하세요. 오 이거 좋네. 어 이거 안 들이봐도 괜찮아 형? 뭐? 이거 나 그냥 분장? 어 아니 근데 그럼 미친 건 아니에요 형? 막 무슨 비행기에서 뛰어내린다거나 그쪽이 하겠다 그러면 하는데. 오! 우리 좀 뛰어내리고 형. 어어 나 바닥으로 한번 찍어서 봐. 어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제. 어. 아이디어 많이 주시는. 어 막 좀 미친 걸 해보고 싶어요. 스케줄이 가능하신다면은 진짜 지역 막. 오 너무 좋아. 그거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그거 너무 좋아. 환장해. 축제 이런. 그런 걸 너무 좋아한다고. 남미축제에서 섭외 왔거든요. 형 그런 데 좋아해 나. 뭐 정우성 이정재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좋아하거든. 오호. 이정재 형님도 만나게 해줘 형. 내가 고등학교 선배야. 내 학창 시절에 그 형을 에스코트했어. 에스코트했다는 게 뭐였지? 그러니까 우리 약간 사립학교여가지고 좀 고등학교 때 축제를 크게 하거든. 안 오잖아. 오신 거야. 아 근데 그때 내가 마침 선두부였어. 아. 선두부들이 이제 전혀 모르겠지 형님은. 어. 모르겠지. 그리고 우리 이제 사립학교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바뀌질 않아. 얘기해 준단 말이야. 그래서 아, 이정재 형님 어떠셨어요? 늘 주무셨다고 하더라고. 그런 얘기도 형님 저도 잤어요. 우리 너무 한국에 비해서 잘생긴 것 같아요. 이런 얘기도 좀 허심탄회하게 나누고요. 특별히 만나고 싶은 사람이 뭐 만날 수 없는 사람 누구 있나? 아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요 무릎지 얘기지만 그 여기 그 큰 형님도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더니 지인들 집에 초대하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섭외를 하겠다는. 아니 그러니까 섭외라기 아니라 아니 너 시민이고 우리 어떻게 다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것도 뭐 어 아니 뭐 해볼 수 있잖아. 내가 자를 수도 있어. 아니야 아니야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. 세상이 바뀌었잖아. 어차피 12회 아니야. 6회 다 끝나나 뭐 12회 채우나 뭐 거기서 거기지 뭐. 하차합니다. 방송도 나가는데 유튜브로도 이제 나가거든. 듀얼 퍼블리싱이라고. 오 듀얼 퍼블리싱. KBS 엔터테인 채널인데 우리는 구독자가 와 이거 아니 아까 형이 보일 때 쓱 보니까 300만이 넘더라. 330 몇만이라고. 와 이거야. 야 이거 그럼 봐도 돼요? 근데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. 대박이다. 오. 오 튼튼하다.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해요. 그래서 우리가 제작진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. 어 뭐야 형. 오. 어 뭐야 이거? 돈이야? 거의 의미가 있어. 11,000원? 우리가 만약 1,000만 구독자를 달성하면 뭐 저승 간다고 해도 난 형 그렇게 안 될 것 같아. 보통 얼마면 약간 좀 고개 숙이고 얼마면 고개 좀 들어? 100만이면 이제 워크맨은 워크맨은 지금 300만에서 500만. 아 터진 게 터진 매회. 아이템이? 아니 매회. 매회? 야. 성규 프리할 때 그 계약서 내가 읽어줬거든요. 어, 체크해달라 그래가지고. 야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. 잘 될 건 알았어요. 게스트가 그냥 대략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섭외하고 있는 사람은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누군데? 그거를 한번 들어봐야 수치가 나올 것 같아. 아 이 사람들도 100만 안 될 것 같은데. 어머 여기저기 다 나오더만. 여행하는 거 다 찍고 이도 그렇고 X도 그렇고 X도 그렇고 여기저기 다 나왔잖아. 그럼 77만 어때? 럭키 77, 어, 77만. 왜 그게 나오면 반삭을 할 수도 있고 반만 어? 반삭. 어, 반만 이쪽만 이쪽마다 날릴 수도 있고 어. 반삭을 시청자가 77번째 뭐 시청자나 부여나 아니 목욕탕을 한번 가자 저분이랑. 아 여자일 수도 있겠구나. 어. 77만은 반삭 가고 한 50만 하면 내 단골 목욕탕 있어 24시간 하는데 어. 약속이 있거든? 어 그래가지고 어, 내가 계산하고 왔지. 어 그래서 셋신 어. 굉장히 잘하죠 거기. 어. 노홍철의 돌아온 게릴라 베이트!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리면서 기대해주세요! 뿅!